자, 5일 갑니다. 자, 언이 부정이나 반대 같은 말 아니야? 약간 다르죠. 반대 동그라미하고 뭐 파란색 볼펜이 없어? 그쵸, 여기 있는 거 있으면 갔어. 소독해가지고. 언이지는 언 밑줄, 이즈 밑줄 치고 불안한, 불편한. 언 밑줄, 컴포트 밑줄, ABLE 밑줄, 컴포터블하지 않은, 인컨비니언트. 컨비니언트가 뭔지는 알잖아요. 알지? 컨비니언트. 편리하잖아, 이게. 응, IN이 붙구나. 컨은 어근이, CON이 뭐냐? 함. VEN은 뭐야? 얘네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 오다야, 오다. 이게 오다야. 개나 소나 오는 편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편의점이 CVS라고 돼 있잖아요, 약자가. 그러니까 CU라고 돼 있는데 그게 C4U라고 하는 말이 약자라며. 근데 그 C가 뭐야? Convenience Shop for You 아니야? 너를 위한 Convenience Shop. 즉,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나 되니까 편리한이잖아요. 너도 올수 있고, 다른 애도 올수 있고, 다올수 있는 이란 뜻이라고. 이게 앞에 IM 붙어서 반대고요. 불편한. 내려가죠. I always feel uneasy when I talk with strangers.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항상 불편함을 느낀다. 이게, 야, 니네 포비아 한다고 했냐? 했어? 제노포비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노가 뭐야? 다른 이란 뜻이야. XENO. 포비아는 공포증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란 뜻이잖아. 제노포비아. 이게 외국인 혐오증도 되고 아이들의 낯가림서. 외국인 혐오증 또는 아기들 낯가림. 다른 거를 보면 무서워하는 거. 아기들 낯가림으로 나왔어요. 몇년 됐어. 그때 그거 보고서 포비아 한다고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그 뒤에 포비아가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공포증. 제노? 다른. 제노는 다른이고, 얘 뜻이 외국인 혐오증, 아기들 낯가림, 티그받침, 낯가림. 아기를 낯가림으로 나왔다고. 가자. Unfair의 언밑줄, fair 밑줄. Fair는 박람회란 뜻도 있고, 공정한 또는 예쁜. My fair lady. 이런 영화 제목도 있죠. 아, 사진 연희로 가. 뭘또 당하니. 불공평한. 이거는 공평한 불공평한. 핸드아웃이 있고, 지금 안할 건데, 핸드아웃이 있어요. 나중에 사진 연희인데 파샬 이건 해야겠다. 파샬은 뜻이 두 개예요. 파티의 형용사인데, 뭐하고 뭐야? 불공평한이란 말 되겠죠. 편파적인 대고. 또 하나가 부분적인이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사우디 심판이 일본 그쪽으로만 그 부분으로만 유리하게 판정을 내려요. 그게 부분적이란 말도 되고 편파적이란 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공정화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파셜이 공정화해 되면 앞에 I am 붙이면 되겠죠. 지금 할건 아니야. 파셜에다 두 가지로 해가지고 뜻이 두 개라고 써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무슨 K같이 생겼다.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고요. 언 밑줄, 저스트 밑줄. 저스트는 형용사로 뜻이 뭐야? 공정한, 올바른이에요. 그거의 명상이 저스티스 아니야? 정의. 이게 어저스트 할 때도 아까 어저스트 했는데 아까 6시 애들이 저스트 뜻이 뭐냐고 또 가만히 있던데. 올바른이니까 올바른 쪽으로라는 뜻 때문에 적응하다예요. 얘는 바이어스드 해가지고, 야, 이까지 가면 안 되지, 스펠링. 야, 이까지 가는 거 아니야. BIS까지, S까지. 이 아니라고. BIAS까지라고. 짜증나. S까지의 바이어스. 편파. 아, 니네 핸드아웃에 있어. 어차피 붙이는 거 있어.
페어저스 됐고요. 저 바이어스 편견이잖아요. 편견을 가진 공정하지 않은 they complained that the referee's judgment was unfair. 근데 referee는 FER 한다고 해서 나중에 해야겠지만 refer란 단어가 뜻이 아까 했잖아 우리네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E는 사람 인자 쓴 거야. 리퍼가 여기서 뜻이 참조하다, 참조하다. 뭔가 다시 보는 거. 야, 그 규정이 좀 다시 가져와봐. 다시 가져오다야. for가 carry잖아요. ferry 할때그 for가 carry잖아요. 다시 가져와. 그 규정지. 그 이상하다야. 야구 경기하다가 규정지 다시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특정 운동마다 심판이 달라요. 레프리도 있고, 엄파이어도 있고, 뭐 이래요. 갑시다. 그게 중요해. 자, 이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판정이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했다. 내려가. 이건 뭐, 할거 없고, 그 사진 정리에 불운한. 할게 없네, 아예. 엑스턴트의 CID는 니네가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CID가 뭐냐면, fall이에요, fall. 슬래시하고 incident를 쓰면, 얘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쏘리, 아, 우연한 사고. 우연한 사고. 얘는 고의적인 사건. 우고, 고건. 우연한 사고. 얘는 고의적인 사건. 사건 사고라 그러잖아. 우리가 뉴스 같은 거할때 보면. 대전 충남 사건 사고 모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불이 났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무슨 뭐, 구타사고가 있었다든가, 구타사고예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놓친 거야. 교통사고라고 하지, 교통사건이라고 안 해요. 사건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야. 살인사건, 교통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CID는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떨어진 거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코인시던트 할때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상황 아니에요. 인시던트가 명사가 되면 인시던스가 되면 C가 되면 발생이라는 뜻이 돼요. 발생. 감사합니다. 자, unlikely 뭐 언미추치고 다 나중에 해 얘들아. likely는 봐봐라. 이게 likely가요. 밑에 사진 정리할 거야. likely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이게 부사로 쓰이면은 보통 most랑 같이 쓰인다는 얘기야. most likely 하면 이게 부사예요. likely가 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most likely는 부사예요. 10중 8, 9는, 8, 90%는 이란 말이잖아요. 형용사로 쓰면 likelihood가 명사고 형용사로 쓰면 be likely to로 활약하는 애 아니야, 얘가. 뭐뭐 할것 같다 할 때. 그런 건다 나중에 정리할 것도 있지만 정리했었을 거고요. likelihood는 가능성, chance나 odds란 말이다. 가능성이다. 외워야 된다. unusual, um 밑줄, usual 밑줄. 너무 노니까 밑줄이라도 치고 가자. 보통이 아닌 유별나무, uncommon. 오딘이 밑줄 치면 ordin이 order예요. ordr, order예요. order. 오딘이. 그러니까 줄서네 이거 줄 서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이거. 근데 여기에 엑스트라가 들어가면 extraordinary 뭐야? 이거는 비범한 그렇게 줄설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얘는 비범한 특별한 분이야. 능력이 출중한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줄설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Come on. 일반적이란 말이죠. 내려갈까요? 비범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할말 없고. 평범하지 않다. 내려가자. usually 됐고요. 내려가자. unlock. 이건 잠그다의 반대말이고, unfold도 같은 개념. fold가 뭐야? 접다니까 unfold는 펼치다예요. 열다 동그라미 하고. please leave the door unlocked. 오형식이고 목적어 목적격 보여가면 사진 정리하자. 수동관계라는 거고 이거 문법이잖아. 사전 정리하자. 이때 leave은 뜻이 뭐야? 뭐뭐인 채로
부다 이런 거 아니야? 밑에 사진 정리가 이건 어떤 건안 그러겠어. Don't leave your kid unattended. 좋잖아요. 네 아이를 attend가 뜻이 많아요. attend가 뜻이 세 개예요, 세 개. attend가 타동사로 쓰면 attend the meeting. 참석하다 이렇게 뻗다 아니야, attend가. 그 공간까지 내가 뻗어가서 내 몸이 가가지고 뻗어서 그 공간에 참석하는 거고.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의 attend는 뭐야? 시중들다, 시중들다. 하늘에서 시중드는 사람, 그게 승무원 아니야. 그 잘생기고 예쁜 그 남자, 여자들이 왜 그런 여자는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좁은 데서 그 카트 밀고 다니고 안 힘들었고. 몸에 호르몬 변화돼가지고 몸에도 안 좋대, 그거. 맨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뭐가 좋아. 난그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 보면 좀 희한하다, 이런 의도 누가 있었네, 참. 근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은데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되게 힘든 직이야, 그거. 몸도 별로 안 좋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거를 해. 다른 걸 해야지. 어쨌든, 또 하나는 뭐니? 어텐드가 또뭐 있냐? 참석하다. 두 개인가? 아니죠. 집중하다 했잖아, 얘들아. 집중하다. 어텐션이 명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니네 거기 마더통에 전치사 부분에 있어요. 16과에. 15과, 16과에 있어요. 자, 봐봐. Unattended는 나중에 사진 정리해. Attended 뜻이 뭐라는 거야? 이때 Attended 뜻이 시중들다 돌보다예요. 그러니까 시중을 받지 않는 상태인이란 뜻 아니야, 이게? 방치된 이 뜻이 그래서. Unattended가 방치된. 좋은 단어 이거, Unattended. 또는 Don't leave Your pet. 이것도 니네가 안한 핸드아웃이라니까? 문법 핸드아웃이 있어야 되니까. Ask, leave 핸드아웃 따로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누가 중요하대요? 내 생각에 그래. Don't leave your pet. 누가 쓰래? 집중하려니까. 뭐야? Unleashed. Leash가 뜻이 묶다야, 묶다. 그럼 unleashed는 뜻이 뭐야? 풀려진이라는 뜻이죠.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는데 꼭 리시트 된 상태로 데리고 다녀야지. unleashed 돼 풀어놓고서 놀아라. 그럼 큰일 나는 것처럼 잡혀가.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 얘들아. 개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 서로 조심해야 돼.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코코라는 강아지는 되게 영화 소리니까.